옆역에서 신석헌 역할 맡은 유승용입니다. 어느 날 굉장히 초평범한 아빠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초능력을 갖게 돼서 어려움에 처한 딸과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예. 신선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했었던 거를 이제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부산행 때 그 좀비 그 안무를 맡았던 그 선생님이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우리 감독님께서 그 항상 시연을 해주세요. 감독님한테 영감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감독님이 먼저 그러면 시범을 보여주시는군요. 항상 시범을 보여주세요. 온 오감을 다 이용해서 염력을 사용했고 또 뭐 평소에는 잘 보여지지 않는 그 신체 은밀한 부위도 사용해서 염력을. 인간 류승룡 배우에게는 그 전작을 찍다가 또 새로운 또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몇 킬로를 찌우셨나요? 아니 그냥 뭐 뒀더니 한 12킬로 찌더라고요. 12킬로를 네, 뭐 먹고 찍냐? 자고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현장이 뭐 굉장히 즐겁고 우리 고사 지낼 때 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우리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데 모든 스태프들 모든 배우들 감독님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들 조금 살이 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살이 찌고 얼굴이 굉장히 좋은 느낌?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드는 지금 사진이에요. 보니까 철없는 아빠. 약간 생각 없는 철없는 아빠. 그래서 그 엄청난 초능력도 악용하지 않고 그냥 생계형 초능력. 그래서 먹고 살 그런 그냥 순박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좋은 삼촌 아빠 같은 예, 느낌. 예, 그렇죠. 예, 그 느낌이 저한테도 전달이 되고 있는데